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명언을 남긴 프랑스의 수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1623년 루앙의 세무감독관 에티엔 파스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수학의 신동이라 불릴 정도로 재능을 보인 파스칼은 10살 무렵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을 알았고, 이런 재능을 본 아버지가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을 주었죠. 독학을 계속하던 그의 나이 13살, 파스칼의 삼각형을 발견했습니다. 출판은 1665년에 된 산술 삼각형의 논문에서 각 숫자는 바로 위에 있는 두 숫자의 합이다. 이 삼각형은 이항계수를 보여주는 것 외에도 많은 수학적 속성을 가지고 있죠. 이항계수에 대한 편리한 표 형식의 표현을 설명하였습니다. 14살에는 사이클로이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기 시작했고, 8일 후 논문을 완성하고 자신이 속한 수학자협회에 결과를 알리기 위해 경연대회를 제안했습니다. 그 주제는 사이클로이드의 중심, 면적, 부피와 관련된 세 가지 질문이었죠. 대회가 진행되던 중에 심사위원으로 있던 존 월리스와 앙투안드 라르베르가 크리스토퍼 렌에게 논문을 보내 증명을 제안했습니다. 논문을 받자마자 렌은 자신이 수년 동안 증명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죠. 이 논쟁은 존 월리스가 크리스토퍼 렌의 손을 들어주면서 논문을 먼저 발표를 하였고, 그 결과 우선권 논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회계사인 아버지는 항상 세금 납부와 관련된 계산과 재계산으로 지쳐 있었죠. 어린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파스칼은 수많은 덧셈과 뺄셈 과정을 단축시키고자 최초 기계식 수동 계산기인 파스칼린을 만들었습니다. 기호로 연결된 바퀴판들로 덧셈과 뺄셈을 하는 방식으로 400년 동안 기계적 계산 방법의 개발에 대한 선구자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컴퓨터 공학 분야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죠. 파스칼은 도박 문제에 관해 피에르드 페르마와 서신을 주고받으며 게임에서 이길 확률에 대해 논하였죠. 페르마와 파스칼의 서신으로 인해 확률의 수학적 이론이 탄생하게 되었고, 라이프니츠의 미적분학 공식화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물리학에서도 천재성을 발휘했는데, 토르첼리의 책을 읽고 기압에 관한 관심을 가지며 중요한 업적을 남겼죠. 수은이 가득 찬 관을 수은 그릇에 거꾸로 놓는 실험을 재현한 후, 어떤 힘이 관 안에 수은을 가득, 관 안에 수은 위 공간을 채우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많은 실험을 거듭한 끝에 1647년 진공에 대한 새로운 실험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양한 액체가 공기 압력에 의해 어느 정도 지지될 수 있는지 설명하는 기본 규칙이 나와있죠. 기압계 튜브의 액체 기둥 위에 실제로 진공이 존재하는 이유도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후 1648년 액체 평행에 대한 위대한 실험에 대한 설명을 출판하였습니다. 유체 압력 전달 원리 실험으로 유체 정역학의 기초를 닦은 파스칼의 업적을 인정받아 지금까지 압력의 단위가 그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